현금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피해 금액은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쇄 성폭행 용의자는 8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국제 유가가 또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덮인 집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LA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한국의 매운맛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탈취,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무려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이었던 지난 일요일 밤, 샌프란도밸리 실마 지역에 있는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3천만 달러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들은 건물 지붕을 뚫고 침입했는데 당시 건물에는 침입 알림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고 침입 흔적도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의 한쪽 측면 벽의 일부는 합판으로 가려진 모습이 찍혔는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침입을 목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업체 직원들은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출근한 이후 절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금고를 열 때까지 돈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LAPD가 함께 사건을 조사 중인데 아직 범인들에 대한 실마리는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보안시설에 은밀하게 침입하는 방법을 잘 아는 전문 터리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설 내부를 잘 아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천만 달러가 감쪽같이 사라진 이번 절도 사건은 LA 일대에서 벌어진 현금 털이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까지는 1998년 9월 한 보안시설에서 털린 현금 1,890만 달러가 역대 최고액이었는데 당시 사건의 범인들은 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애난데일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8시간이나 감금된 채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메이슨 디스트릭 경찰서는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에서 마련한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피해 업소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였다고 밝히면서 애난다일에서 최근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는 20대의 히스패닉 남성 케빈 로페즈 엘턴으로 지난달 20일 59세의 한인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다음 날 저녁 애난데일의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학교 학생인 20세 여성도 성폭행했으며 21일 오후 3건의 강간과 절도를 포함한 12건의 혐의로 체포돼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인 피해자는 8시간가량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자는 용의자가 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수차례 막았지만 용의자는 강압적으로 그 업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밤 10시경 용의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에 있던 한인들이 나와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용의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었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 피해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책으로 사업체는 조명을 밝게 할 것과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것, 계산대한 돈을 매일 비울 것을 권고했으며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범죄에 타깃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에 대해 우려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남편에게 당장 그만두라며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무슬림 공동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비공개 백악관 초청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질 여사로부터 이 같은 질책을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해한다면서 자신도 최근 부인에게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그만둬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행보로 민간인 사상자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백악관의 마쿠 실세인 질 여사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질 여사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영부인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대응 노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질 여사의 반대 의견 표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바꾸도록 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센 불만을 표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이든 행정부의 만류에도 140만여 명이 거주하는 라파에 대한 지상전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더 커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이 영사관을 폭격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숨진 혁명수비대원들을 애도하는 특별 기도회가 어제 이란 테헤란에서 열렸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강조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따른 이란의 보복 공언에 이스라엘군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복수 전선 회의를 열었고 이스라엘군은 전투 부대원들의 휴가를 중단했습니다. 또 방공부대 병력 증원과 관련 예비군 추가 동원도 결정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위성 항법 장치 GPS 신호 교란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히자크누 코네누 치리 히돗 로하못 카니드라쉬 에포 샤야 차리흐 디그바르누 엣 마아호트 아가나 ויש לנו מטוסים ערוכים בהגנה ומוכנים להתקפה למגוון תרחישים.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적대적인 세력엔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אנחנו נדע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נחנו נפעל לפי העיקרון הפשוט שמי שפוגע בנו או מתכנן לפגוע בנו אנחנו נפגע בו. 이스라엘을 오폭으로 가자지구에서 구호단체 직원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quite frankly laid out as is clear in the readout that we are willing to reconsider our own policy approaches here. Depending upon what the Israelis do or don't do. 이스라엘군은 오폭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곧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자 브렌트유 가격이 $90를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65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90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전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6월까지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 긴장 고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80달러 후반을 지키던 브렌트유 가격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보복 위협에 대응을 천명하자 $2 이상 치솟았습니다. 중동발 불안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초반 1% 이상 오르기도 했던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모두 1% 넘게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But if we continue to see inflation moving sideways, then that would make me question whether we needed to do those rate cuts at all. 이곳 미국 시각으로 5일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위해선 뜨거운 노동 시장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쌓인 집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LA 시장까지 나서
모두 제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쌓인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쥐떼까지 나타나자 지역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LAC에 요청했습니다. LAC는 지난 8년 전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쓰레기 더미는 치워지지 않았고 계속 쌓이기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집주인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는 하지만 악취가 정말 심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베스 시장은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도 듣고 싶지 않다며 이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설명하며 어젯밤 LAC 직원들을 파견해 쓰레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가 사라져 다행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쓰레기가 쌓일 것이라며 시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라도 전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북동부 지역 폭풍으로 숨진 각 주의 사망자 수가 집계된 가운데 정전, 항공편 결항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이어진 비 소식으로 인해 이번 주 들어 나흘 연속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커네티컷에서는 시간당 55마일의 강풍이 불었고 롱아일랜드 해안가를 따라 시간당 45마일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폭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폭풍이 몰아치면서 맨해튼 인도 곳곳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퀸즈 일대와 롱아일랜드 해안가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뉴저지 파사익 지역 역시 강물이 범람하며 차량과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경 뉴욕 북부 지역인 아몽크, 루트 128과 스쿨 스트리트 인근에서는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지며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슬캐슬은 폭풍 피해에 직격탄을 맞으며 도로가 폐쇄됐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폭풍이 북동부 지역 전체에 피해를 끼치면서 펜실베니아에서도 2명이 사망했고 켄터키에서 1명, 오클라호마에서도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전 피해는 지역별로 수천 수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28,622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뉴욕시에서 4,338가구, 웨체스터에서 9,962가구, 롱아일랜드에서 4,408가구, 그리고 커네티컷에서 2,921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공항 역시 마비되며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뉴욕 JFK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저지 유학공항에서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 전역에서는 5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해안가 침수 피해 우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가 있는데요. 일부 장비가 손상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IT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생산업체 TSMC 주커창 공장. 사무실 전등이 위아래로 크게 진동합니다. 사무 직원은 물론 방진복을 입은 생산 직원들까지 공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앙지의 반대편인데도 진도 5 정도의 지진파가 닥쳤습니다. 공사 상황 내부 还好吗? 都还好. 产线也都还好. 하지만 천장이 내려앉는 등 공장 내부가 손상됐다는 목격담을 현지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손상된 시설의 80% 이상 복구했다며 일부 설비는 생산 재개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생산 과정에 있던 웨이퍼는 대부분 폐기해야 합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는 이번 지진으로 약 800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TSMC는 세계 반도체 수탁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생산 능력의 90% 이상이 타이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애플과 엔비디아 등 고객사의 반도체 납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이 멈춰지게 될 경우 그러한 기업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차질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IT 산업이 주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16년 타이완 지진 때도 반도체 납품이 지연되고 세계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큰 규모의 여진도 예상돼 IT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라면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 것인데요. 이달 말까지 한정 기간 동안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LA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야마바 리조트는 지난 2022년 공식 개장했습니다. 기존 샌메뉴엘 리조트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한 뒤 유명 레스토랑과 공연장을 입점시켜 가족 중심형 리조트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때문에 게임을 즐기지 않는 일반 고객들도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Yamaba is not too far from our home, so it's a quick day trip and it's fun. And also I'm here with my mom and my sister to just get away and have some fun and miss work.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한인을 비롯한 다수의 아시안 고객들도 야마바 리조트를 즐겨 찾습니다. 야마바 리조트는 오늘 라면의 날을 맞아 한국 라면을 활용한 특별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한국 라면의 매운 국물을 베이스로 고기와 야채 등 푸짐한 토핑을 함께 넣어 조리한 퓨전 요리입니다. We're topping it with some fresh baby bok choy, some scallions, some onions. And of course, our California parsley, that's cilantro. So come on down and enjoy it. 오늘 행사에서는 소셜 인플루언서 레이나 황이 초대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 중 하나인 레이나는 오늘 소개된 퓨전 라면 비리아의 맛을 구독자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레이나는 한국 라면을 나눠주는 행사에서 한국의 매운맛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야마바 리조트는 지난해 USA Today 독자 설문조사에서 라스베이거스 지역 이외 최고의 카지노 리조트로 선정됐습니다. 리조트는 유명 한국 가수를 초청하는 등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실업수당 허위 청구 혐의로 뉴저지에서 20명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주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수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돈을 챙긴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당 청구 총액은 110만 달러가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별로 13,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불법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청구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이들을 적발했다며 실업수당 허위 청구는 모든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잃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용의자 20명의 거주지가 뉴저지 10개 카운트에 걸쳐 있으며 기소된 이들 중 3명은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 나머지 17명은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용의자에게는 신분 도용과 공공기록 변조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 및 1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3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과 1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대 계란 업체가 조류독감 발생으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계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칼 메인푸드는 텍사스와 미시간 농장에서 조류독감 발생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업체는 이번 조류독감으로 약 160만 마리의 산란용 닭과 33만 7천 마리의 암탉을 살처분했습니다. 회사 측은 시중에 판매된 계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조류독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계란을 남서부와 중서부 등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시간 농업농촌개발부는 아이오니아 카운티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조류독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란 생산량 감소로 향후 계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 드림 포월 프로그램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격 대상 주민들에게 다운페이 최대 20% 또는 1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마감은 29일 오후 5시로 캘리포니아 주민 약 1,6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 조건은 첫 주택 구매자 또는 7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청자의 부모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해야 하고 소득은 LA 카운티의 경우 연소득 15만 5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20만 2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집을 팔 때 지원금과 함께 양도차익계약 20%를 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는 사전 교육과 준비사항,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활용법을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